엽기 떡볶이 먹을까? 중국 당면으로 만든 김말이 찍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김말이 덕후는 참을 수 없네. 홍사운드 언제 이렇게 부른가요? 아, 근데 괜찮은데?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매운 느낌 아니어서 이 느낌이 갈 때까지 계속 먹어야지. 안에 그냥 당면 대신에 중국 당면이 들어간 김말이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면을 이렇게 딱 삶아서 김에 넣은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튀겼어요. 이거 일부러 만들 때 이 당면이랑 뭐 김 이런 거에 간을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 엽떡 국물이 또 짭조름하니까. 그래서 지금 딱 맞아요. 거의 퍼펙트. 아, 어묵이 맵다. 어, 맵다. 꿀피스. 아, 좋아. 아, 근데 제가
아, 매운 거에 대한 내성이 생겼나? 괜찮은데?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막 손 덜덜덜 떨면서 막 먹고 이랬는데 왜 맛있게 느껴지지? 큰일 났다. 그러면 이왕 큰일 난 김에 중국 당면. 아이고. 잠깐. 좀 두렵다. 두려운데 맛있네. 원래 이 중국 당면이 당면이 두꺼우니까 이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만한 양념 덩어리를 깨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운맛 양념을 이렇게 깨서 덩어리를 먹는 게 좀 두렵긴 한데 먹을 때마다 맛있어. 이게 뭔가 계속 먹게 돼. 이상해. 이게 막 매워서 힘든데 왜 이걸 계속 먹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왔다. 이제 여기에 도착한 것 같아. 명치 있는 쪽. 이상하네. 아니 이게 처음 먹을 때부터 매우면 이렇게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뒤늦게 매워가지고. 그러면 밥으로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주먹밥. 마요네즈 듬뿍 참치, 김, 깨를 뿌린 참치마요 주먹밥입니다. 아니 오늘 엽떡 매운맛에 중국 당면 김말이랑 중국 당면 그리고 참치마요 주먹밥을 먹어봤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중국 당면 이 김말이는 진짜 맛있어. 이게 막 고소하면서 한입 딱 베어물면 그 도톰한 그 당면들이 막 이렇게 막 덩어리가 막 쫄깃쫄깃하게 씹혀서 엄청 되게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꼬다리 딱 씹으면 진짜 막 바삭바삭하면서 막 진짜 고소해서 이것도 진짜 맛있고 그래서 엽떡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냥 간장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면에 간을 이렇게 좀 더 잘 해서 먹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진짜 만들어서 팔고 싶을 정도로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만드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냥 당면 삶고 김에 말아서 튀기면 끝. 물론 이제 전분가루랑 튀김 이렇게 해서 무치는 건 있지만 진짜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진짜 기회 되면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어땠는지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